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버입니다. 이 기버라고 하는 존재는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커입니다. 그야말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 가지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무언가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매칭을 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위에는 아마도 테이커들이 있지 않을까? 저자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도 살펴보니 기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갚는 정도가 아니라 후하게 갚아주시겠다,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기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매처일 뿐입니다. 또 저는 테이커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줄 때 그것은 주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야말로 당신은 진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혜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의 내용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말합니다. 난 줄 거예요. 하지만 오직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줄 겁니다. 당신의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도, 당신의 목장에 있는 가축들도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줍니다. 주지 않으면 곧 소멸을 의미하므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한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주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